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있는데도 안 피하네. 그러니까 바로 옆인데. 거북이랑 수영.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디야? 우와. 야, 저런 경우 언제 해봐. 호흡 한번 하고. 야, 거북이랑 같이 수영이라니 너무 특별하네요 진짜. 진짜 여기. 신기하다. 오. 우와. 야,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진짜. 우와. 야, 사진 찍으면 멋있겠다. 재밌다. 찍지 마나. 낭만도 있고 영화 같기도 하고. 다섯 형제인 만큼 행복도 다섯 배랍니다. 부럽다. 꽉 차네. 오늘은 저희가 저희 집을 소개할 텐데요. 집 너무 궁금하다. 트립에서 한 20분, 25분 떨어진 곳이고요. 노스웨스트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북서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2000년대 초반에 투표를 통해 동네 이름이 붙여진 후에 개발이 본격화된 곳이고요. 다들 라스베이거스 하면 뭐 화려하고 블링블링하고 사람 많고 그런 걸 상상하겠지만 이 동네는 비교적 평화로운 동네예요. 탁 트인 전망을 선호하는 그런 주택 구매자들에게 이상적인 지역이기도 하고 동네에 있는 여러 넓은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네 중 하나예요. 오, 그래요? 아, 여기도 궁금하네.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네. 여섯째 나와요. 나의 계획? 야, 궁금하다 근데.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항상 같이 모이는 공간인 거실과 부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뭐냐 저게. 진짜 잘 사시네. 아, 너무 좋다. 와. 제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부엌입니다. 꿈의 부엌이다. 대리석. 대박이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들락날락 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어디 어디? 우와, 우와. 팬트리, 우와. 팬트리. 대박이다. 바로 팬트리입니다. 일주일에 두 번씩은 이렇게 갖다 날라야지만 겨우 유지가 돼요. 아이들이 워낙 많이 먹기 때문에.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아이 다섯이 얼마나 많이 먹겠어. 거의 마트 수준인데? 그냥 꺼내서 그냥 먹고. 너무 추수가 한국말을 되게 잘하시네. 맞아요. 부부 침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부부 침실. 오, 야, 이 정도면은 뭐 카트 타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넓은데? 한번 구경해 보시죠. 와, 여기가 그 역사의 공간입니다. 여기가 예, 안방. 여기가 난로도 있어요. 오, 대박이다. 아, 저 벽난로 저런 거 보면 안 돼. 괜히 별 생각 없다가 벽난로 보면 생각난단 말이야. 모두 생긴단 말이야. 불타올라. 옛날 저 야한영화 보면 꼭 벽난로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불멍 때리다가 맞아. 사랑의 불장난. 아. 한국에서는 산장 같은 데 가면은 볼 수 있는 건데 그치. 라스베가스도 사막이지만 겨울에는 추워요. 겨울에 추워요. 가끔씩 가끔씩 틀기는 합니다. 예쁘다. 아, 집을 잘 꾸며놓으셨다. 야, 너무 좋다. 뭐야? 뭐야? 오. 왜? 뭐야? 뭐야? 세트장인데? 우리 선남 패밀리 나왔던 집 중에 최고 아니야? 맞아, 맞아. 부부의 화장실입니다. 뭐야? 뭐야? 오. 잠깐만, 화장실 크기랑 짐실 크기 비슷해요. 세트장인데? 저의 로망이에요, 진짜. 대박이다. 저희 집 화장실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있어요. 어디, 여기 어디냐면 여기. 이게 뭘까요? 뭐지? 뭐죠? 아이들 스케줄? 아, 여기도 궁금하네.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다가 떡하니 붙여놔줘요. 아, 아이고. 사랑 쪽지. 라스베가스 최수종 형님인데? 아, 우리 예전에 역대급 한번 있었어요. 립스틱으로 뭐 딱 써놓고 나간 적 있어요. 우와, 뭐라고? 아우, 나이스. 저 기억 안 나는데 내 립스틱이 망가졌어. 아, 내가 어디 영화에서 보고 따라했나 보다. 밥 좀 치워줘.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 아직 하이라이트 안 끝났어? 대박이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뭔데?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 와, 야, 안 돼. 반칙이야, 이거. 수영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와, 와. 저기 아난티 아니야, 아난티? 어, 그런 느낌 난다. 봐. 우와. 아니, 뭐야? 맞아요? 야, 이거 호텔 수영장처럼 전하네. 리조트, 뭐 풀빌라 막. 완전 리조트야. 수영장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보시면 핫텁이라고 해서 자쿠지라고 하는데 핫텁? 대박이다, 여기.
자쿠지, 자쿠지. 오, 자쿠지도 있어? 오 마이 갓. 밤에는 여기 불을 피울 수 있어요. 불하고 물하고. 이야. 오, 여기 오시면 어? 아, 저 뭐야? 미국 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바베큐 공간이거든요. 대박이다. 모두 다 빌트인으로 지어진 거고요. 아이스 메이커예요. 파티를 할 때 굳이 얼음을 사러 가지 않아도 되고요. 야, 너무 20명, 30명, 뭐 40, 50명, 심지어 100명까지도. 우와, 다 갖춰져 있다. 어, 또 어디야? 이거 어디 있어? 그거 일반적이지 않아요. 예식장 가도 그런 건데. 아니, 뭐야? 얇은 전병 또띠아라고 그러죠. 그거를 여기 이렇게 부어서 어, 또띠아 이게? 장난이에요? 아, 저분들 저기 실제로 사는 거 맞죠? 뭐야, 저기까지 보니까 아닐 것 같아. 저희 살고 있어요, 여기서. 와, 너무 좋겠다, 진짜. 집이 너무 멋집니다. 저희 집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 뭐, 더 있다고요? 뭐야? 어? 뭐야? 집이 또 하나 있어. 진작 어머니. 장모님 집? 어머니. 설마. 저희 집은 항상 파티가 끊이지 않을 정도로 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는데요. 이런 손님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곳이 있거든요. 뭐야? 뭔데? 방학 같은 성수기에는 예약까지 할 정도예요. 번호표까지 받아? 어, 뭐야? 번호표를 받아? 왜 번호표를 받지?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 이제 게스트하우스를 소개해드릴게요. 우와, 이게 집 아니야? 어떻게 보면 한국의 아파트 개념 같기도 하고. 대박이다. 저희가 이 공간을 손님들이 오시면 쓰기도 하고, 저희 아이들이 친구들이 오면 쓰기도 하고. 와, 게스트하우스? 저 아이들 친구하고 싶다. 화장실도 있는 한국의 웬만한 투룸 원룸보다 조금 더 큰 사이즈예요. 우와, 대박이다. 저희 집에 손님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런 침대도 많은 모나스예요. 아무래도 라스베가스 살다 보니까 손님이 정말 많이 해요. 아니, 왜? 아니,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스케일이 달라요. 완전 달라요. 저희 집 가격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아, 가격.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집 비싸죠? 비싸겠죠. 평균적으로 한 6, 7억 정도인데. 일반 집이. 주택. 미국인들이 사는 주택이 한 6, 7억 정도 해요. 슈퍼리 치잖아요. 제가요? 예. 네. 제가 뭐 땅 파게. 아니 오늘 신경 썼어. 아. 점점 뭔가 예. 기운이 느껴져요. 아, 갈수록 네. 기운 챙기고 있습니다. 정도 얼마일 것 같아요? 15억? 네, 그러니까 이거 더 넘지. 10억에서 20억 사이라고. 딱 200만 불 정도. 40억. 30억? 맞추는 사람한테 저기 게스트하우스 예약권이 들어갑니다. 우선권. 누구 마음대로? 저희 집 가격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아, 네. 궁금합니다. 건물이 앉은 대지는 785평 정도 되는 큰 사이즈예요. 별채와 본채 두 개 합쳐서 140평에서 150평 됩니다. 짱이다. 방이 6개, 화장실이 5개입니다. 수영장도 있고 아웃도어 그릴도 있고. 얼마죠? 그래서 얼마입니까? 궁금해. 얼마입니까, 여보? 과연? 1.8 million 할 거예요. 아, 오케이. 하나로 치면 25억 정도 하는 금액이고요. 아, 그래. 정환이가 맞췄네. 라스베가스에 놀러 오시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연락주세요. 모든 분들이 저희 집에 게스트가 되실 겁니다. 진짜? 빨간데? 아, 김치 찌개. 감자탕. 오, 맛있겠다. 좋아하지 않으리. 잠깐만, 그럼 여기 한 끼라는 거야? 보통 그거 영업집에서 그게 하루 장사치인데. 스케일이 달라요. 잘 먹어요, 우리. 진짜 많이 먹어요. 그래서 한 번에 할 때 50파운드니까 한 23kg? 근데 큰 박스. 어마어마하네. 항상 그렇게 담아서 먹어요. 왜냐면 그냥 사 먹으면 너무 비싸가지고. 맞아요. 감당이 안 돼요. 의사라도 감당이 안 돼. 의사라도 감당이 안 돼.
아, 맛있겠다. 저희 감자탕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보기 좋다, 보기 좋다. 김치랑 딱해. 단순해. 김치 올려서 먹네. 과연 이제 입맛에 맞을지가 중요한데. The best meal I've had all day. 과연 처음 먹는 거네. 제일 맛있는 김치죠. 야, 근데 로보츠 씨가 진짜 든든하겠다. 그러게. 맛있어? 먹방 쓰레기 같은 거. 우와. 이거 좀 봤네. 맛있겠다. 이거 많이 먹어보는 솜씨야, 지금. 아이들도 잘 먹네. 두둔, 하늘도 맛있어요. 첫째가 지금 제일 많이 먹을 나이지. 에, 하늘이. 오, 제대로 먹는다. 우와. 근데 너무 잘 먹는다. 쟤네 얼마나 먹는 거야. 저희는 오늘 웨스트 림을 즐겨보려고 해요. 보통 그랜캐니언 하면 사우스 림, 노스 림 쪽을 많이 떠올릴 텐데 웨스트 림은 라스베이거스와 가까워서 라스베이거스에 놀러오는 관객들이 많이 자는 곳이기도 하고 그랜드 캐니언 중 유일한 인디안 자치 구역이기도 하면서 아, 인디언분들 신기하네. 오늘 그랜드 캐니언의 매력을 잔뜩 보여드릴게요. 기대되네. 그 웨스트 림에 들어가려면 티켓을 구매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티켓을 구매하러 가겠습니다. 아, 비싼데? 대박이다. 노스와 사우스 림은 인당 26,000원 정도 하는데 이곳은 국립공원이 아닌 인디안 관할 구역이어서 가격이 3배 정도 비싸요. 어? 어? 약간 인상 쓰셨어. 아이고. 아, 뭐 이렇게 비싸. 어, 인상 쓰는 거 처음 봤어. 어떡해. 아, 한 명만 덜 났어도. 배웠잖아. 야, 8명 입장 60만원가 거의 60만원 돈이야. 와, 지출이 많네. 입장. 와. 입장. 어지러워. 애들 대충대충 보면 부모 화내겠다. 똑바로 봐. 세세하게 안 바로. 애들 졸면 큰일 나. 여기 이거 다 읽어. 다 읽어. 설명 다 읽어. 비 같은 톤인데 뽑아야지 본선을. 우리 가족들이 갈 곳은 어디? 웨스트 림에서 핵심적인 지역이기도 한데요. 어, 여긴 어디야? 신비로워. 대박이다. 화의 베이뉴이와는 후알라파이의 집이라는 뜻으로 이곳에 살았던 원주민들의 고향이기도 한데요. 기암괴석으로 이루어진 협곡이 장관인 곳이에요. 신비로운 게 너무 많아, 세상에. 그랜드 캐니언은 콜로라도의 오랜 침식작용으로 만들어졌는데 대체로 붉은색을 띠는 다른 그랜드 캐니언의 암벽과는 달리 이곳의 협곡들의 색깔은 크림색과 회색을 섞어놓았어요. 그래. 다른 느낌이야, 내가 알고 있는. 참, 어떻게 저런 데 살았을까? 3억 년의 시간. 말이 3억이지, 진짜. 어린 세월. 비교적 젊은 나이래요. 색깔이 밝잖아. 압도적이다, 진짜. 영일롭다. 너무 멋있어. 오 마이 갓. 막내가 놀랬어. 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오 마이 갓. 아, 아주 시카고네. 첫째, 둘째는 시카를 나야지. 사춘기가 네. 왔지. 그래서 착한 애 따라가고. 그럼. 와. 엄청나죠? 가늠하기가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깊습니다. 대박이다. 우리 진짜 이거는 한 명으로 못 담아. 진짜 멋있다. 너무 거대하고 웅장해서. 맞아요. 우리 가족 사진 하나 찍어야 되겠네요. 그럼. Connor is taking pictures of us. 어, 그림 같아, 뒤에. 진짜. Connor, one more time. Get the sticky case and come here. 한 명. Right there. 사진. 몇 번을 찍어야 되는 거야. Let's take some pictures. Oh, look at that. Pictures. 아이고. 한 놈 데려다 놓으면 또 한 놈 더 나가. 다섯 명이 사방을 뿔뿔이 다 흩어져요. 쫙 퍼지니까 가족 사진 찍기가 힘들어요. 힘들어 보이시더라고. 뭐 종 같은 거 가지고 다니시면 땡땡땡 쳐야겠어. This way. All of us, let's take some pictures. 엄마 사진 찍어요. 다 먹는 게 또 일이네요. 네, 모이세요. 1, 엄마들 왜 이렇게 사진 찍자고 그러는 거야? 아. 남는 거는 사진이. 저 카톡 부사 해놔야 돼, 카톡 부사. 잘 나왔다. 옛날 그 원주민들이 살았던 집을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것도 다 있구나, 이렇게. 나무랑 나무 가지를 엮어서 만든 집 같아요. It smells like pine tree. Baby house, huh?
우와, 그림이다. 이거. 그림 아니야, 이거? 와, 진짜 그림이다. 티베트인 거 아니야? 우와. 자연은 위대하다. 오케이, let's go find it. Find it? 뭐야? 어떤 걸 찾아요? 우와, 뭐야? 봐봐, 봐봐. 어찌 저렇게 만들어졌을까 신기하네. 저희가 도착한 곳은 이글 포인트라는 곳인데요. 뭐야? 뭔데? 암벽의 모양이 날개를 펼친 독수리 모습으로. 우와! 우와. 아, 그러게. 아, 그러네. 날개 펴고 있네. 우와. 아, 진짜 이렇게 하고 있네. 그랜드 캐니언 웨스트림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예요. 아, 그렇구나. 야, 어찌 저렇게 만들어졌을 까 신기하네. 와. 미국에서는 그랜드 서클이라는 게 존재하는데요. 뭐야? 미국 남서부 다섯 개 주에 걸쳐 있는 국립공원 기념물 유적지들을 돌아보는 여행 동선이 원형에 가까워서 Grand Circle이라고도 하고요. 너무 궁금하다. 저희가 다른 캐년의 매력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아,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멋지다. 아, 매력도 다르고. 좋다. 얘들아. 어머니 포스 장난 아닌데요? 어머니가 더 약간 더 포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 집도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더 세요. 네, 엄마가. 보통 집은 다 엄마가 세. 네. 아버지를 잡는 경찰이시네. 뭐 우리가 죄수지 뭐. 네. 우리 교도관 아니야. 영원입니다. 그럼. 2342번 식사하라. So it's going to be a lot cooler than Vegas. 어디 어디? It will be nice. 어디 가시죠? 보통 얘기하면 대답은 잘 안 한다. 애들이. 뭐야? 아, 여기도 궁금하네. 어디야? 그러니까 4시간 정도 좀 차 타고 왔거든요. 너무 궁금하다. 어, 되게 시원하다 여보, 그지? 뭐? 뭐지? 어디 어디? You guys excited? 저 둘째는 집에 가고 싶네. 둘째 가고 싶어 둘 다. 여기 어디야? 저희가 드디어 자이언 캐년에 도착을 했습니다. 자이언. Are you guys excited? 자이언 캐년. 저희가 다음으로 즐길 곳은 자이언 캐년입니다. 색감이 너무 이쁘네요. 그랜드 캐년에 이은 3대 캐년 중 하나로 유타주에서는 최초의 국립공원이자 다섯 개의 국립공원 중 가장 오래된 곳이기도 합니다. 자이언 캐년의 매력은 300에서 600에 이르는 절벽의 협곡에 있는데요. 와, 이런 데서 약간 카약 타고 싶다, 카약. 재밌겠다. 세상에. 대박이다. 엄청난 높이의 절벽 때문에 햇빛이 바닥에 닿지 않을 정도입니다. 와. 폭포도 있고. 저는 이곳에서 재밌는 액티비티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와. 기대된다. 우와. 뭐야? 이야, 이거 재밌겠다. 물속에. 와. 저희가 할 액티비티는 네로우스 트레일 하이킹입니다. 네로우스 트레일은 자이언 캐년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하이킹 코스 중 하나로. 이야, 여기 걷는 거야? 하이킹 코스 길이가 무려 26km라고 합니다. 그리고 햇빛도 들어오지 못하는 엄청난 절벽 사이에 푸르는 버진강이 주는 시원함에 하이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와, 너무 좋다. 아미육 자연이 이렇게 좋군요. 지금은 예술 사진이겠다 그냥. 그리고 걷다 보면 시원한 물놀이도 할 수 있는 것도 있답니다. 와, 이게 예술이다. 힘들 때쯤 저거 수영하면 좋겠다. 자, 이제 저희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박이다. Are you ready, Justin? 진짜 어메이징일 것 같아요. Here we go. We're going down into the water. Okay. Let's go. 아, 여기 걷는구나. Okay. Fine. 왜요? 왜? It is cold. A little cold. It is cold. 아. 차갑네. 오, 진짜 차갑네. 차갑네. 오, 야, 진짜 차갑다. 어우, 일로 와. 오, 고마워. 근데 걷다 보면은 땀이 나니까 그렇게 차갑다고 못 느낄 거예요. 절벽이 높아서 햇빛이 안 들어오나 봐. 좋아하네. 뭐야? 뭐 발견했어? Oh, wow, look at that. Wow. That is so cool. 그래, 그런 언제 인생에 저런 경험을 해보겠냐? 그렇지, 맞아. 저거 한번 해봐야 돼. 네. 뒤에 뷰를 보여드릴게요. 진짜 멋있어요. 지금 카메라에 봐.
하늘도 있고 밤 낸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와, 멋지다. It's amazing. 진짜 어메이징일 것 같아. 현실이 아닐 것 같아. 자이언트 캐니언. Yeah, you're lucky. Yeah, it was prepared. 지금 어제 비가 와서 강물색이 흑색인데요. 아, 그러네. 원래 물색은 에메랄드빛의 시원한 색깔입니다. 우와. 원래 이 색감 정말 예뻐요. 아, 지금 비가 와서 흙탕물이 됐구나. 완전 흙탕물이네. 근데 여기 겨울엔 되게 춥죠? 겨울엔 시원하죠. 아니, 엄청 춥지 않아요? 온도 차이가 엄청나죠. 네. 엄청 춥지 않아요? 일교 차가. 그렇죠. 지금 가야 될 것 같은데. 엄청 춥죠. 두 번 물어봤을 때는. 무지하게 춥지 얘기해야 돼요. 무지하게 춥지. 무지하게 춥지. 무지무지하게. 안 추워도 춥다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 라스베가스가 되게 겨울에는 엄청 춥다고 들어가지고 일교차가 크다고 들어가.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일교차가 겁나 큽니다. 바로 됐네. 보통이 아니에요. 아, 진짜. 나 약간 술가 아찔했어. 아, 매화 간다. Go faster. Yeah. Wow, this is like an epic challenge. 재밌다. 재밌다. 좋아하네, 아이들도. 좋아하네. 얼마나 더 추억이 될 거예요. 맞아. This place is very beautiful. 오. 얘만 혼자 따로 개인 방송하네. Very scary. 와, 야. 멋있다. 왜? 왜? 맞아, 맞아, 맞아. 아, 귀엽다. 우리 사랑해, 할아버지. 둘째는 집에 가고 싶네. 설마. 여섯째 나와요. 사랑했네, 사랑했어. 자이언트 캐니언에서는 저희가 즐긴 더 내로우스 트레일 하이킹 외에도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는데요. 우와. 가파른 절벽을 오르는 엔젤 트레일. 이야. 우와. 엔젤. 와, 이건 좀 무섭다. 산길을 하이킹하는 오버룩 트레일. 너무 좋다. 자연의 스릴을 즐길 수 있는 야. 오프로드 ATV 투어. 아찔한 절벽을 등반하는 암벽 등반. 할 게 많구나. 아, 너무 재밌다, 우리 진짜. 저희 예약하자. 가고 싶다. 우리 뭐 하나요? 오늘은 우리는 나는 뭘까요? 너 궁금하다. 스페셜한 그런 거 예약을 했어요. 스페셜한 걸 예약했다고? 스페셜한 거? 스페셜. 사우나 서프라이즈 있어요. 사우나 서프라이즈? 사우나 서프라이즈. 최고의 서프라이즈. 사우나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사우나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핀란드는. 스팀을 사우나에. 맞아, 맞아, 맞아. 핀란드 사람들은 사우나를 정말 사랑하는데요. 핀란드 사우나의 개수는 약 300만 개. 300만 개? 진짜요? 한국에 편의점이 많듯이 핀란드는 사우나가 정말 많이 있어요. 진짜로? 진짜?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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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페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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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보자, 보자. 저희가 가고 있는 이 대관람차는 헬싱키의 랜드마크인 스카이휠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신기하네. 스카이휠에는 총 30개의 곤돌라가 있는데요. 이 중에 단 한 칸만이 사우나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약을 빨리 해야겠네, 이거는. 헬싱키의 풍경을 감상하며 사우나를 즐길 수 있는 스카이휠은 1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이용료는 한 칸 기준으로 240유로에서 320유로. 예? 약 35만원에서 47만원 정도입니다. 아, 상당히 비싸네. 이야, 특별한 경험이니까. 그냥 1시간으로 해주셔서 그거 무제한으로 이제 달 수 있는 거예요. 가보자. 가자. 가보자. 예약 성공하셨나봐. 맵도 됐다. 사우나. 야, 근데 기대감 된다. 너무 좋겠다. 아, 가족 다 같이 한 칸에? 어, 진짜 저렇다고? 그래, 이게 희한하다. 설마, 설마. 설마! 뭐야? 응? 뭐야? 뭔데? 지금, 아, 멈춰줬구나. 어머. 멈춰줬어. 우리 들어가라고. 와. 아, 저런 게 저렇게 있어? 너무 예뻐. 이게 뭐야? 우리끼리만 쓸 수 있는 프라이빗 공간. 귀엽다. 와, 이런 게 있구나. 와우, 보글보글 거품 나오는 작고 뒤에 핫텀도 있고. 세상에. 아, 따뜻해. 대기하는데 저렇게 있구나. 춘이야, 어프. 아, 이거네. 내부에는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피팅만. 와, 그렇구나. 그리고 샤워 공간이 다 있네. 아무래도 땀 빼고 있으니까 또 샤워도 해야 되고. 그렇죠. 옷도 갈아입어야 되니까. 그리고 한 사람당 두 잔의 음료를 마실 수가 있는데 음료도 무료네. 야, 두 잔까지. 메뉴 수영할게요.
아, 머리가 길구나. 우리 아들도 머리 길었는데. 아유. 아, 좋다. 다 갇혔네요. 아, 이 정도면 뭐 네 명이 들어가서 그 정도 금액에 할 만하겠다. 아이고. 아, 신났어. 사우나. 사우나 위르다. 와우. 사우나 갈까? 사우나 갈까? 어, 애기들도 들어갈 수 있나 봐요. 헨리 같이 탈 수 있을까요? 에이, 설마. 어, 핀란드에서 원래 애기 낳는 것도 사우나에서 했어요. 아, 아 맞다, 맞다. 아, 맞아. 우리 헨리는 우리 노한 100일 지나서부터 같이 사우나 하기 시작했어요, 헨리도. 자연스러워. 사우나 갈까? 사우나 갈까? 잠깐만요. 뭐야? 네. 뭐야, 뭐야? 왜, 왜? 왜? 무전기가 필요한가? 뭐야? 특이하네요. 재밌다, 재밌다. 아, 이제 우리 갈게요. 뭐 이런 거 하나 보다. 그렇게 되는구나. 3분 후는 사우나가 갈 수 있어요. 지금 이걸로 전화했어요. 약간 핀란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무전기로 해서 대면하면서 얘기 안 해도 되고 그냥. 아 비대면. 어 비대면으로 아. 이제 아 이제 갈게요 하고. 실은 어. 저 사람이 바로 뒤에 있었는데. 그렇지. 사우나 갈까? 3분이 지났습니다.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왔다 왔다 올 것 같아. 너무 궁금하다. 야 문은 똑같네. 우와. 아, 너무 좋다. 와, 대박이다. 왔다 우리 거 왔어. 야 아이디어 대박이다. 야 너무 좋다. 너무 좋네. 아 좋네. 예약을 빨리 해야겠네 이거는. 얼마나 좋아. 오 나무 향. 와 참 기특하다. 와 Let's go Let's go. Come on. 보자 보자 보자. 와 이거 너무 좋다는데. 와 뭐야 이거. 와. 아니 뭐야 지금? 신기하다 이거. 좋다. 와우. 너무 좋다.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사우나 스토브에 뿌리는 물. 핀란드 말로 르르베시. 르르베시. 그래서 물을 물 뿌리면 물 뿌릴 때 르르 하자. 아 여기 온도 올라가지. 르르 물. 창문에 딱 스킨 싹 차고 노골. 아우 따끈따끈하네. 아 뜨거워. 어, 따뜻하다. 어머 땀 났어. 시원하겠다. 얼굴 탈. 밴디 더워 더워. 아유 귀여워. 귀여워요. 오 역시. 아, 아 맥주였구나 저거는 음료가. 핀란드 문화에서는 사우나 할 때는 무조건 맥주랑 같이 아, 해요. 무조건. 네. 사우나 맥주라고 불러요. 어, 사우나 깔리아. 네. 핀란드의 문화네요, 그게. 그 문화 또 따라줘야죠. 핀란드 맥주. 아, 맥주. 딱 어울리네. 좋겠다, 부럽다. 하나, 둘, 셋. 짠. 사우나 이렇게 하면서 또 맥주 한잔 하고 즐겁게. 마음하는 거 아니죠? 핀란드 말로 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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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행복해 보인다. 너무 좋아 보여. 진짜 술맛 나겠다.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올라온 거야? 와우. 밖에 봐봐. 와, 와.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다 볼 수 있어. 야 밖에 풍경도 너무 좋다. 아 헬싱키 풍경. 아, 요거는 해보고 싶다. 너무 좋다. 와. 재미도 있을 것 같아. 어, 특히 대관람차 정상에 오르면 볼 수 있는 헬싱키 대성당부터 바다를 지나 수아멜리나 성까지의 파노라마 풍경이 진짜 그림 같아요. 좋다. 우리 저기 걸어갔지? 아까 여기 맞아, 맞아. 바다도 있고 날씨도 땡에 좋은데? 야. 날씨 좋을 때 가셨네요. 진짜 한 번쯤 와볼 만하다 진짜. 좋아 보인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사우나 왔다. 우와. 그거 타보고 싶어. 너무 가보고 싶어요. 뭐해라 흙바닥 보이스. 무슨 말이죠? 아 더우면 내려서 좀 세워주시고 저 내릴게요. 좀 쉴 수도 있고요. 안으로 나가자. 오 시원해. 오 너무 시원해. 또 물 놀이 해야죠. 자쿠지 다시 가서 어. 그러다 또 한 시간 안에 또 탈 수 있는 것 같다. 아 좋겠다. 좋아하는 사람 뭐 두세 시간 끊어도 되겠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네요. 마음대로 내릴 수도 있고. 너무 좋은데? 여기서. 맞아. 아, 깜짝 놀랐지. 오늘 내가 이런 거를 우리한테 예약했으니까. 오, 나는 그냥 무슨 공공 사우나 그런 건 줄 알았지. 근데 한 시간은 너무 아쉬워. 맞아요. 아, 그렇지. 한 시간 하면 릴렉스 할 수 없어. 그래서 내 생각에 좀 짧죠. 2시간 하고 아니면 3시간 하고. 아, 딱 나오네. 맞아요. 나도 그 정도 생각했는데. 좀 해야 돼. 패션 사우나를 했으니까 핀란드 스타일 핀란드 스타일 그럴까? 가자. 사우나요, 사우나를? 에이, 설마. 하루에 두 번 어떻게 해, 사우나를? 두 번은 좀 무리죠. 무리인가? 한 시간만 했잖아요, 아까. 한 시간밖에 안 해서. 조금 부족하잖아요. 만족을 못한 거야. 또 이제 핀란드는 사우나의 나라라는 명성처럼 이색적인 사우나가 많은데 기차나 버스를 타면서도 사우나를 할 수 있고 뭐 아이스 하키 경기를 보면서도 사우나를 할 수 있어요. 오, 세명. 또 이제 논으로 만들어진 이글루 사우나에서도 포근득근한 사우나를 즐길 수 있어요. 스치문 사우나구나, 핀란드는. 스치문 사우나. 아니, 혜연 씨도 사우나 엄청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형님 많이 좋잖아요. 네. 사우나 좋아하죠, 좋아하죠. 네. 너무 좋아요. 거의 매일이에요, 정말. 그래요. 네, 매일 하고 집에 이제 뭐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거 좀 날짜 다 지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물속에 같이 넣어서. 유통기한 지난 거? 네. 아, 여기? 그래요? 네. 왜요? 해요. 피부에 양보하는 거죠. 아~ 네. 얼굴에도 바르고. 네. 너무 지난 거는 아마 정한이 형이 드시. 그쵸, 그쵸. 좀 적당히 지난 것만. 야, 내가 쓰는 거는 유통기한이 없어. 핀란드 스타일 사우나. 핀란드 스타일 사우나 뭐 다른가요? What is it? 근데 우리 사우나 가려면 얼마나 더 가야 돼? 벌써 많이 온 것 같아. 아, 그래? 조금 더 가야 돼. 내가 진짜 많이 가는 사우나를 갈 거니까. 남편이 자주 가는 사우나? 아, 뭐 다른 게 있나? 근데 사우나 가는데 왜 점점 더 시골로 가는 거야? 여기 완전 시골이야. 그러네, 멀리 가네. 기다려. 자기가 엄청 좋아할 것 같다. 나도 엄청 좋아해. 어딜까? 기대되는데? 아니, 지금 남편이 자주 가는 곳인데 어디야? 이게 뭐야? 뭐야? 어떤 집으로 이거 개인 사우나 같은 느낌인데요? 개인 주택에다가? 우리 부모님의 따까오네라는 말이에요. 따까오네? 따까오네? 벽난로가 핀란드어로 따까. 그래서 이렇게 벽난로가 있는 방을 따까오네, 벽난로 방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옛날 오래된 전원주택 가면은 이런 따까호원의 벽난로 방이 하나씩 있어요. 너무 추운 나라라서. 여기는 진짜 벽난로예요? 기억나요?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 저기 스카이빌 앞에서 내가 뭐라고 말했지? 뭐라고 말했는데? 사우나라고 하자. 그래, 사우나 가자. 사우나 한번 가볼까? 아, 있네. 아, 있네. 진짜 있네. 저희 시댁에 샤워실. 사우나 왔습니다. 샤워실 끝에 있네. 샤워하고, 아, 사우나. 와, 크다. 여기 봐봐. 이거는 always ready. 맨날 갈 수 있는 사우나. 그래서 겨울에 그냥 열으면, 이렇게 열으면 뜨거운 거 나와요. 아, 계속. 겨울에 계속 틀어놓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저거는. 그러면 여름에는 어디 사나요? 여름에는? 저기, 응? 이 밖에 사우나. 밖에서 사우나 한다고? 아. 사우나 두 개예요? 원래 시골 집에는 두 개 있을 때 많아요. 보고 싶어. 아, 사우나 두 개예요? 아, 그쵸, 그쵸. 안 사우나, 바깥 사우나. 네. 너무 궁금하다. 어떤데? 어떤데? 옛날에 사우나. 사우나실 따로 있구나. 우리 아빠가 어릴 때 여기서 소 있었어. 소랑 이런 거를. 소를 키우던 외양간을 사우나로 만들었구나. 그리고 여기는 집 안에 있는 거랑은 다르게 왜? 전기가 아니라 장작으로 지피는. 옛날에 사우나. 진짜. 진짜 오래된 집이라서 맨 처음에 지었던 사우나가 있었고 이렇게 장작을 넣어서 불을 지피면 그 위에 돌이 불로 뜨거워지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물로 하는 사우나는 전기 사우나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장작 따닥따닥 타는 소리랑 불 타는 걸 보면서 불모하면서 사우나만 할 수 있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요. 낭만 있겠다. 너무 좋아요. 로맨틱. 그런데 저희 시댁에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눈치채셨나요? 이상했던 한 곳? 벽난로 방. 야, 아까 따까호우네. 따까호우네. 벽난로 방은 왜? 궁금해요. 글쎄,
벽에 세택이 많았어요. 조용히. 사냥했다. 박제해놓은 거잖아요, 지금. 좀 진짜 세잖아요. 네, 박제한. 네. 뭐야? 왜 그렇게 됐어요? 우리 아빠가 새를 설마 아니겠죠. 엄청 사랑하는 사람. 예? 새 관찰하는 게 취미셔서. 아, 새를 관찰하는 새를 진짜 좋아하시거든요. 가끔 이제 사고 나서 죽은 새나 발견하시면 그 전문가한테 맡기셔가지고 박제를 만드십니다. 넣었으면 박제하면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 준다는 뭐 그런 미신도 있어서 했나 보다. 여기죠? 서재. 여기 이 방이 진짜 좋은 게 밖에 보면은 자작나무 숲이 보여요. 이렇게 너무 이뻐요. 자작나무 숲이네. 야, 창이. 아유, 집을 달아놨구나. 나무에다가 중간에 만드신 거예요? 보려고 아침마다. 새집. 핀란드 새. 얼마나 좋아. 핀란드에 있는 모든 새가 여기 지금 다 있어요. 새. 우와. 핀란드 아빠들 중에서 좀 인기 있는 짐이에요. 아, 새 저렇게 하는 취미를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많아요. 네. 학교에서도 새 보러 가고. 진짜요? 네. 정말 심심한 나라네. 야, 새 보러 갈까? 린토레켓. 네. 야, 만원경까지 있고. 그치, 가까이 다가가면 놀라니까 멀리서. 멀리서 봐야지. 만원경이다. 아, 만원경 좋은 거 있어. 부르자. 그럼 다 썼다. 아, 빨리 가고 싶어요. 새 보러 갈까? 아, 지금 헨리는 좋아하겠지. 신났어. 아, 재밌겠다, 근데. 재밌죠. 아, 또 포인트가 또 있으시죠. 포인트? 민가다께서 단톨에 도서에 도다 린도에 갔던. tämä on hyvä paikka talvisin, varsinkin kun Lauren vedet tulee mereen, niin koko merialue on tuolla niin pohjoispuolella auki. Aa, kun on spaasi taro ikkuna. Odilu gana? Olkiluoto. Olkiluoto. 저희가 새를 보러 온 올길루오토는 라오마 시내에서 북쪽으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작은 섬입니다. 발테에와 인접해 있는 올길루오토 섬은 방문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조용한 섬이에요. 아, 좀 새들이 많이 가겠다. 섬이야. 그러네, 그러네. 겨울철이면 철새들이 조용한 올길루오토 섬에서 잠시 쉬어가는데요. 이 섬을 찾은 철새들을 멀리서 관찰하기 좋은 곳입니다. 청정구역 같은. 어떤 새를 보여주시려고 그런 거지? 우리가 모르는 신기한 새가 있나 보다. 어디 가시나? 어디? 와. 왜? 어? 여기 와봐. 이게 뭐야? 우와. 아, 귀여워. 오, 귀엽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여기도. 딸이라 가는. 아, 너무 풍경이 좋다. 뭐 발견했나? 벌써 뭘 발견했어? 아, 여기서 보는 건가? 그거 봐다. 여긴가 봐요, 여기. 새 있나? 아, 진짜요? 어머. 아, 진짜? 진짜? 무슨 특별한 철새가 있나 보다. 와. 네, 가다. 진짜. 보이셨나? 와. 자기야, 저기서 봐봐. 뭔데? 올라. 진짜? 보여요? 새돌아는 네 발에 라헬. 무슨 새야? 오. 이거 봐. 아, 새구나. 어떻게 찾았지? 신기하다. 이거 봐. 어떻게 찾았지? 특이하게 생겼다. 다리 낀 거. 외가리? 외가리? 회색 외가리? 회색 외가리? 저기서 서 있어. 이거 신기하다. 야, 스케일 쩐다. 근데 저기 있는 저 빨간색 건물은 뭐지? 미카타마. 미카토 분할. 공장인가? 사우나 아니야? 대형 사우나. 야, 다 사우나 같아. 사방이 사우나? 저희가 도착한 올길루오토에는 핀란드의 원전 3개가 있는데요. 3개나 있구나. 1978년과 1980년에 1호기, 2호기가 가동되다가 2023년 3호기를 추가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올길루오토 3개의 원전이 핀란드 전체 전력의 30%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핀란드는 기후변화 대응과 러시아 천연가스 이전도를 줄이기 위해 사실 원자력 발전을 선택했어요.
근데 특히 얼길루아더 원전 3호기 규모는 유럽에서 가장 크고 전 세계에 동틀어도 세 번째로 커요. 유럽에서 가장 크구나. 그렇구나. 저 아이가 harmillista tuonne ydinvoimalaan me ei päästä tutustumaan, mutta täällä on kyllä tuo vierailukeskus, joka on sellainen näyttelytila. Anne, tuloka voisi mennä katsomaan. Kavulka? Kavulka? Kumpu jom heboza. Mennä. Hendi, mennä. Hendi, kaja. Kionakul halsu ikki deikkuna. Suonu mitte guest centerissa here. Oh, kuu wonjare bajinsone? Yogi isso, kuu guest center. Oh, oh, mosita. Hendi도 보고, center도 보고. Otonde, otonde. 처음 보니까 이게. 처음 봐요. 와우. 가까이서 이렇게 볼 수가 있다고? Tablettimäärä riittää sähkölämmitteisen pientalossa asuvan nelihenkisen perheen vuoden sähkökäyttöön. Hanari 4인 가족 1년치 전기를 생산하는 거야? 야, 하나로? 알약 같은 게? 그렇구나. Sitten noin toisen pikku tabletin, ne pistetään tämmöiseen polttoaineen. Polttoaineen putkeen. 여기 지금 안에 우라늄 캡슐이 있는 거지? 응. 여기는 리액터. 와우. 이거 어떻게? 그거 어떻게 버려? 버려야 되는 거 아니야? 한번 쓰면? 그러니까 저 왜 당황했어 지금? 어떻게 해? 저 유린이한테 또 시어트다 싶다. 잘하시네. 니트 럭부 시어트 스파이크 안전에 온칼론. 온칼로? 온칼로가 뭐? 칼로? 온칼로는 세계 최초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입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은 폐기물 연료를 보관하는 시설인데요. 폐기물을 안전하게 밀봉하고 지하 약 500m 깊이에 보관한다고 하네요. 그렇구나. 한번 폐기물을 지하에 넣으면 다시는 꺼낼 수 없도록 또 한번 밀봉하고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합니다. 야, 10만 년 동안? 10만? 이 시설은 내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에요. 대기할 때 거기 안에 놓고. 네, 이거 다 쐈을 것 같지. 어?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아, 진짜요? 저건가? 혹시 어디 간 거야? 올릭스니 온칼로니. 아, 근데 거기 진짜로 들어갈 수 있어요? 와우, 엘리베이터네? 이거 어디 가냐, 엘리베이터? 폐기물 처리로 가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응? 어? 밑에 신발. 와, let's go, let's go. 아, 엘리베이터 타고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밑으로 내려가는 거야? 와, 어디 가는 거야 이거? 막상 나와. 야, 엄청 내려간다 이거. 내렸어, 가. 420m. 문 열렸어. 420m도 굉장히 깊이 내려간 거죠. 아, 그냥 체험인 것 같아요. 체험실. 난 진짜 내려가는 줄 알았네. 아, 저게 모형이었구나. 속았네. 속았어. 우리 진짜 내려온 것 같아. 우리 자스크한테 우리 아까 본 거, 그 스타츄. 아까 본 그거. 맞네. 하늘 들어가면 저기 계속 콘크리트. 아, 이렇게 있어. 이런 게 똑같은 게 계속 있는 거구나. 와. 이렇게 묻는다는 거잖아요. 아, 이렇게. 아니, 근데 여기서 부모님 집이 되게 가깝잖아. 이렇게 가까이서 사는 게 불안하거나 그러진 않은지 좀 궁금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물어봤어. 일본에 만났던 걸로 봤을 때면요. 아, 네 또. 이해했어요. 아, 그렇군요. 이건 물어봤어요. 마이크셋을 딴네 칼리오페라를 비슷했다. 오프시오토스니. 오, 그래? 그렇구나. 그리고 요즘 핀란드 전기세가 많이 올랐어요, 사실 지금. 근데 이제 전기세 부담이 커지니까 더 이제 원자력으로 균형을 맞추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에너지를 만들면 연료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핀란드 사람들은 환경 문제를 진짜 많이 신경 쓰는데 이제 올길루아더 지역에서 앞장서고 있는 거죠. 이지연 하나 호아나 입니다. 아,
귀여워. 귀여워. 야, 메인 MC네요. 야, 말이 완전히 늘었다, 이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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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예쁘다. 아침이라 그런지 출근하는 오토바이들이 많네요. 어디 가시나? 아침인 것 같은데. 뭐 안에 잘 잤어? 와우. 아, 귀여워. 와. 귀여워. 어이구. 우리 어디 갈 거야? 그거 궁금하다. 거북이. 뭐나 거북이 보고 싶어. 거북이? 아, 거북이는 보고 싶지. 뭐나 쌀쌀 만지고 싶다. 거북이 만질 수 거북이 있는 거. 거북이 보고 싶구나. 한번 거북이한테 물어보자. 거북이가 만져도 돼? 그러면은 뭐 하나가 만들 거야. 아, 매너 있네. 어, 배가 보인다. 엄마 배 봤어. 배, 뭐지? 저기 배 봤어. 와, 여기 망고예요. 망고 도착했구나. 괜찮았다. 거북이 물어봐라. 거북이 쌀쌀 만들 거야. 거북이를 좋아하는구나, 모아나가. 와, 진짜 많다, 사람. 오, 사람 되게 많네. 자, 배 갑니다. 우리 배 왔대요. 관광객들이 많다. 그 궁금하다. 기대된다. 빨리 빠빠이. 빨리, 빨리 다음에 또 너무 궁금하다. 재미도 있을 것 같아. 배성 가는 것도 처음 보네. 그러니까. 17,000개의 섬 중에 어느 섬으로 갈지 궁금하긴 하다. 제일 좋은 곳으로 갈 거 아니야. 어디야? 발리에서 빠른 보트를 타면 1시간 반 정도 걸리거든요. 1시간. 가깝네. 너무 예쁘다. 뚱뚱해. 여보, 우리 몇 년 전에 갔는지 알아? 2016 아마도? 어, 진짜. 그래서 저희는 결혼하기 전에, 그지? 결혼하기 전에 한 10년 전쯤? 얼마나 변했을지 모르겠네요. 아,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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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그냥 나랑 씨 그냥 자는 게 낫겠어요 지금. 담백하네. 다 왔어? 다 왔어. 와, 너무 좋다, 바다. 너무 예뻐요. 여기는 어디야? 어디일까요? 저희는 현재 길리라는 섬에 도착했는데요. 아, 길리? 굉장히 핫한 섬이죠. 발리에서 배 타면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니까 관광객 사이에서 굉장히 핫스팟이에요. 길리는 인도네시아 롬복 북쪽에 있는 작은 섬인데요. 롬복섬 사투리로 작은 섬 이런 의미 가지고 있거든요. 아, 작은 섬. 인구수도 800명에서 한 1,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길리는 트라왕안 메노 아이른이라고 하는 세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에요. 세트구나. 길리는 발리와는 다르게 없는 게 있는데요. 어, 진짜? 왜요? 뭐야? 바로 차와 오토바이예요. 아, 진짜요? 몰랐어. 이런 거 진짜 몰랐어. 길리는 환경 보호를 위해 매연에 발생시키는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행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소음도 그럼 뭐 타고 다니지? 자전거. 자전거. 야, 이것도 재밌는 체험이겠는데? 이 섬 규모가 작아서 자전거 타고 40분에서 1시간 정도 이 타도 이 섬 다 돌릴 수 있고 뭐 걸어도 쉽게 한 바퀴 돌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공기도 맑고 자연도 좋아서 아이들과 놀러 가기 좋은 곳이에요. 야, 물 봐라. 미쳤다, 미쳤어. 와, 와, 엄청 많아. 와, 어, 완전 돗대기 시장이네. 오, 사람 되게 많네. 와, 이거 봐, 이거 봐. 10,000원이다. 뭐야? 뭔데? 와, 이거 마차야, 마차. 아, 마차가 있네. 이 마차의 이름은 치도모라고 부르는데요. 100만에. 길리는 차와 오토바이가 없는 대신 자전거나 마차가 주 교통수단이에요. 저걸 타고 이제 내리면 호텔로 가야 되는구나, 짐을 싣고. 진짜 짐이 있으니까 자전거 타고 못 가죠. 치도모를 타면 섬 한 바퀴를 돌 수 있는데요. 너무 좋다. 한 번 타는데 15만 루피아 정도, 약 12,000원 정도 해요. 그냥 택시라 생각하면 되겠네. 마을 택시. 길리는 경찰, 강아지, 그리고 모터 달리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산무섬이라고 불리거든요. 아, 경찰이 없어요? 경찰 없고 강아지. 강아지가 없는 거는 정책인가요? 원래 인도네시아가 이슬람 국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발리만 힌두교라서 강아지가 있는 거고, 이슬람 사람들은 이제 약간
개를 불경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저기는 개가 단 한 마리도 없어요, 길리는. 그래서 고양이들이 많고 강아지는 찾아보기 힘든 게 아니라 한 마리도 없다고. 그렇구나. 저희도 치도모의 짐을 싣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빨리야. 아, 빨리 가고 싶어요. 고현아, 마차 타니까 어때? 마차 처음 타보지? 고현아 긴장했어요, 오늘. 마차. 내가 귀여워. 마차. 아, 다 자전거 타고 다니신다, 저렇게. 조금 항구랑 멀어지니까 한적하다. 진짜 길리 같네. 아, 나 저런데 너무 좋아. 예쁜 가게도 많이 생겼고 진짜 꽉 찼네. 주변에는 거의 다 비어있고 조금씩 카페 하나씩 있고 식당 하나 있어. 아빠는 힘들어. 대답도 안 해. 대답도 없어. 아빠는 힘들어. 찐이. 찐이구나. 왜 이렇게 많이 그러지? 저기 스노클링 하는 것도 빌려주는 데도 많고 다이빙샵도 많다. 길리는 스쿠버 다이빙 이런 거 많이 하잖아. 길리에서는 스노클링이나 낚시 같은 거를 예약할 수 있는 예약센터가 길에 한 20m마다 하나씩 있는 것 같거든요. 다 바다에서 노는 걸. 바다에서 일하다 왔는데. 바다에 살고 있는데. 왔다. 여기 어디야? 어디야? 어딘가요? 마카시. 고아나, 여기 우리 호텔이야. 자, 먼저 호텔 체크인할게요. 일로 오세요. 아, 호텔이구나. 아, 여기도 궁금하네. 고아나, 여행 오니까 좋아? 응. 왜 저렇게 걷냐. 거북이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고아나, 여기 올라갔어. 야, 사진 찍으면 멋있겠다. 좋아, 좋아. 아이, 수영장. 수영장이 엄청 크네. 나이스.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지낸 방이에요. 너무 좋네. 아, 좋네. 자, 들어가 보자. 좋아. 아빠는 안 좋아. 오, 이것도 느낌 있네요. 어, 뭐하나? 저거 뭐야? 뭐지? 저거. 이거 뭐야, 이거? 여기 뭐가 좋아, 이거? 수건이지. 내가 다 기분이 좋네. 저희가 이 호텔을 고른 이유가 있는데요. 아, 여기도 궁금하네. 뭔데? 이렇게 바로 앞에 바닷가 보이시나요? 바다 앞이구나. 평범한 해변 같아 보이지만 정말 특별한 곳이에요. 아, 왜 특별할까? 우와. 뭐가 나왔나? 뭐야? 뭐야? 거북이 볼 수 있어. 우와. 우와. 거북이 포인트구나. 북쪽 해안가는 거북이의 성지라고 불리는 터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런 게 있어? 물가 많이 나타나. 아, 모아나가 만들고 싶었던. 다들 바다 보복 한다면 행운이 온다는 거 알죠? 맞아, 맞아. 네. 킬리 해안가에서만 나가도 쉽게 바다 보복을 만날 수 있거든요. 이 바다 보복은 멸종위기종이라 대부분 국가에서 보호 조치가 내려져 있는데 킬리에서는 바다 보복은 쉽게 만날 수 있으니 행운의 휴양지라고 하는 거죠. 길리가 행운의 휴양. 이곳은 수심이 얕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바로 앞에서 거북이를 볼 수 있어서 아이들과 놀기 좋아요. 모아나한테 딱 적합한 딱이네 바다다. 너무 좋네. 아, 좋네. 수영 되게 잘할 것 같아, 모아나. 거북이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 아이고. 물을 안 두려워하네. 그러니까. 계속 바다 생활해가지고. 아, 귀여워. 어, 귀여워. 거북이가 있나? 우리 진짜 많이 가. 거북이 물어봐. 거북이 살살 맛있게. 발견했으면 좋겠다. 아, 물 진짜 맛있다. 아, 귀엽다. 찾아오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 혼자 있고 싶어서. 한 3시간 후에 못 찾았어. 아~ 미안해. 역시 육아 전문가. 아~ 먼 바다 갔다 오겠네. 우와. 아, 깨끗하다. 여기 물속이 이렇게 깨끗하게 볼 수가 있을까? 아~ 와, 너무 좋네. 아, 너무 좋다. 물고기들도 많다. 깊진 않네, 여기는. 우와. 우와. 야, 아쿠아리움이야. 물고기 보는 재미도 있겠네. 재밌겠다, 저런. 아, 저 어떻게 저렇게 물이 깨끗할 수가 있냐. 우와, 진짜 맑다. 뭐야, 거북이야? 우와,
아니 뭐야? 왜 뭐 발견했어? 왜? 이때? 이때. 어? 갑오징어? 어디 어디? 어 있네. 진짜 있네. 아니 근데 찾으면 뭐 손잡고 데리고 가는 거예요? 뭐? 팔지. 가서 요황님한테. 우와. 와 진짜 우와. 어 거기 뭐 먹지? 얇은 수심에서 해초리로 이 배를 채우고 있거든요. 오 제대로 먹는다. 와. 어 붙어 있어. 붙어 있어. 믿을 수 없어. 대박이다. 야 근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있는데도 안 피하네. 그러니까 바로 옆인데. 거북이랑 수영. 어디 가는 거야 지금? 어디야? 우와. 야, 저런 경험 언제 해봐. 호흡 한번 하고. 야 거북이랑 같이 수영이는 너무 특별하네요 진짜. 진짜 여기. 신기하다. 어디 가나? 모아나한테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지. 와 스페셜. 어 두께 있어. 빨리 모아나 그러니까. 불러야 되는데. 어 만지고 싶다 그랬는데 모아나. 오 왔어. 이거 나중에 아유. 연습하자 빨리 가서. 어떻게? 그러고 다시 오자 다음에. 어렵죠. 모아나가 아직 어리니까. 그 영상을 보여주면 되지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던지고 싶어. 아이고. 아이 못 봤네. 아쉽다. 모아나만 못 봤어. 여기서 수영할 거야? 바다에서? 어, 실망했어. 네. 울었어. 네. 다음에 또 올게. 다음에 또. 아니, 아니야. 아니야. 여기 싫어? 속상한가 봐. 그래, 거북이를 못 보고 가니까. 내년에는 거북이를 보기 위해서. 거북이 같이 수영하자. 그래, 너가 스킬을 키워야지 볼 수 있어. 그래, 여기서 다이빙 해봐. 어? 다이빙 하여? 아이고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아이고. 저렇게 하자 애기들은 배부터 들어가죠. 귀엽다. 네. 귀여워. 잘하네. 한 번 더. 아이고. 볼 수 있겠다 내년에는. 진짜 물 좋아한다. 다음에 여기 가볼까? 파이팅이죠, 파이팅이죠. 네. 아, 하늘 이쁘다. 아, 나 저기 가보고 싶어. 야, 근데 기대가 된다. 이제 곧 선셋이라서 사람들이 밖에 엄청 많은데요. 야, 일몰도 이쁘다. 저희는 이곳에서 특별한 체험을 하려고 합니다. 어? 어? 노을 질 때? 뭐 또 있나? 뭐가 나오나? 뭐야, 뭐야? 우리 말 타러 왔다. 어? 무슨 말이죠? 뭐야, 말 봐봐. 승마. 오, 승마. 오. 말 해변가에서 말 타나? 와, 노을 승마. 좋겠다. 와, 멋있다. 아름답겠네요. 와. 오 마이 갓. 와, 대박이다. 노을을 보며 해변을 배경으로 승마 체험은 필수 코스예요. 와, 완전 로망인데. 야.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있는 낭만적인 체험이에요. 오, 영화에서만 봤는데요. 말들이 굉장히 순해서 아이들도 충분히 탈 수 있답니다. 애들도 탈 수 있네. 우와. 뭐 하나도 탔나? 뭐나 엄마랑 타고 싶어, 아빠랑 타고 싶어. 아빠랑? 아빠랑 오. 타고 싶어? 아빠 피곤하다. 저렇게 좋겠다. 놀 때만 아빠 찾지. 결국 중요한 순간 엄마 찾더라고요. 그 얘기 똑같이 해요, 맨날. 많이 했지. 아빠는 쉬지도 못하고. 노을이 멋있다. 뭐하나 이거 연색? 이거? 어, 마오양이 이쁘거든? 예. 말이 무겁겠다. 아이, 고마워. 근데 아빠, 말이 무겁겠다. 고마워. 우와. 여기 잡아. 아빠, 이거 잡으세요. 셀피 해주세요. 우리 모아나가 거북이 못 본 아쉬움을 여기서 풀었으면 좋겠다. 맞아. 야, 이것도 진짜 예뻐. 재밌는 체험이겠는데. 이색 체험이다, 진짜. 오늘 재밌어? 뭐나, 무서워? 좋아, 좋아. 겁이 없다, 우리 모아나가. 생각보다 많이 높잖아요.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아빠 무서운데? 바다 물 들어간다. 뭐야? 물속에 들어가는 거야? 뭐야?
우와. 야, 영화의 한 장면 같다. 진짜. 우와. 야, 사진 찍으면 멋있겠다. 재밌다. 찍으면 하나. 낭만도 있고, 영화 같기도 하고. 진짜 멋있다. 아, 이거 재밌겠어. 와, 이거. 만화 재밌었어? 말 고마워. 말 고마워. 모아나, 말 타고 놀다 보니까 배고프지 않아? 나 배고파. 나 배 엄청 고파. 그럴 때 있나 봐요, 뭐 파는 데가. 발리 음식 맛있는 것 같아. 짠! 야시장에 도착했어요. 야시장. 이런 데 가서 먹어야 좋죠, 돼요. 좋죠, 좋죠. 무조건 가야죠. 여행은 야시장 때문에 가는 경우도 많아. 먹거리가 너무 많잖아. 좋고 엄청나겠죠. 밤이 되면 이렇게 야시장이 핫플레이스가 되는데요. 사람 다 몰리네, 저기. 모아나 뭐 먹고 싶어? 삼각김밥. 삼각김밥 먹고 싶어? 인제 찾아보자. 요즘 그거 제일 핫한가 봐요. 우리 애들도 그래요. 이 섬에 삼각김밥 있으면 대박인데? 편의점 없지? 피쉬 안 먹고 싶어? 피쉬? 뭔데? 아, 여기도 궁금하네. 새우. 오케이, 좋아. 좋은 맛을 하네. 밤에 핫플레이스죠. 로컬 분위기 제대로다. 모아나 배고프지? 우와, 모아나 맛있는 거 진짜 많다. 타이거 새우. 타이거 새우 엄청 크다. 우와. 이걸 사서 옆에서 구워주나 보다. 오, 맛있겠다. 오빠, 새우 나 새우. 새우. 우와, 여기는 알록달록해. 진짜로? 파란색도 있고,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 우와. 모아나 좋아하는 문어도 있다. 아, 문어. 그래, 이런 맛이지. 와. 안녕, 안녕. 예, 안녕, 안녕. 매 삼이거, 새우. 새우. 오징어. 오징어. 한국말도 잘하시네. I can try it like grill later. Which one you like? 예. 모아나 그러면 여기서 먹을까? 사나 아빠 주가? 응. 아주 귀여워. 입맛 따셔. 야, 이렇게 구워줘야지. 그래, 이런 맛이지. 와, 너무 맛있겠다. 우와. 아우, 숯불구이는 맛있지. 모아나가 벌써 먹어버렸네. 우와. 엄마 여기 앉아. 이야. 이거 모닝글로리 같이 밥을 시키면 이게 포함이고. 짬뽀로. 짬뽀로. 모닝글로리 먹고 싶다. 아, 이건 기본적인이래요. 모아나가 좋아하는 새우랑 새우. 새우. 이거 모아나가 좋아하는 문어. 모아나 문어 좋아하지? 아, 문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모아나가 좋아하는 새우랑 새우. 새우. 이거 모아나가 좋아하는 문어. 모아나 문어 좋아하지? 아, 문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먹겠습니다. Let's go, let's go. Let's go. Yeah. 맛있겠다. 맛있겠다. 아빠도 배고팠지. 여보, 모아나 문어 한번 줘봐요. 문어 먹어봐. 맛있어? 문어. 그래, 맛있는 노래 나와야지. 오, 제대로 먹는다. 생존 먹방. 문어가 프로에버게 좋아요. 나랑이 이제 살아났어요. 잘 먹네, 모아나가. 맛있겠다, 저도. 아유. 귀여워. 애들은 잘 먹을 때 제일 이쁜 것 같아. 맞아. 한 입 먹고 잠깐 놀고. 맛있어? 한 입 먹고 놀고. 자, 우리 떠나자. 길이 여행 좀이에요. 누나요. 너무 맛있겠다. 가야 되겠다, 형님. 예약을 빨리 해야겠네, 이거는. 안녕. 좋아, 좋아.